앞서 보신 것처럼 2023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. 힘들었던 만큼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할 것 같은데요. 전남도민들이 바라는 새해의 희망은 어떤지 장혜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2023년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퍽퍽했던 한 해였습니다. 물가와 함께 덩달아 금리도 오르면서 체감 경기는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. 그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는 경제 회복에 거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더 이상 정책들이 좀 올라가지,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죠. 서민 입장에서. 네, 올해도 안 좋았는데 내년에 더 안 좋다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시장분들이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. 그래도 뭐 올해보다는 더 나은 30% 정도 인상된 매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 해 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어땠는지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 들어봤습니다. 6년째 전남 목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김민선 씨.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여파 때문에 실제로 올해는 평소보다 지출이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. 인건비 지급과 세금 납부, 대출금 이자까지 갚고 나면 생활비를 감당하는 일도 버겁습니다. 김 씨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2024년 새해에는 경제 사정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. 정말 사실 자영업자들은 1금융 정말 힘들거든요. 그래서 아마 2금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금리가 보통 높은 게 아니다 보니 그것도 아마 좀 어려우니까 내년엔 좀 저금리 시대를 조금 희망해 봅니다. 내년엔 경제가 더 안 좋다 가는데 좀 경제 활성이 되고 물가도 좀 안정이 돼서 소상공인들 내년에 대박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.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20대 서예지 씨. 지금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출산한 뒤 외벌이로 바뀌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시는 군단위 지역보다 규모가 적어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. 아이 한 명당 한 달 평균 양육비는 70만 원 선. 아이가 자랄수록 양육비 지출은 증가하는데 사실상 8세 이후로는 지원이 끊겨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이제는 둘이 아닌 셋으로서 시작하는 우리 가정이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올해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육아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 부담이 되는데 저와 같은 산모를 위한 지원책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신안 아패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50대 김석훈 씨의 새해 소망은 바로 쌀값 안정입니다. 농약비와 인건비, 비료값 등 농업 생산비는 해마다 오르지만 쌀값은 20년째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.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으로 80kg당 2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결국 18만 원대로 폭락해 생계 걱정이 앞섭니다. 김 씨는 내년에 쌀값이 회복돼 농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. 인건비, 비료값, 뭐 농약대 모든 것이 다 올랐지만 지금 한 20년 전 쌀값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. 저마다 고민을 안고 모두들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2023년. 다가오는 2024년 푸른 용의 해는 희망과 지혜를 상징하는 용처럼 모두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장혜원입니다.